씨. 수라상을 내일 저녁 받잖아요. 그래갖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. 잡았네. 여기 뒤에다가 놔요. 여기 뒤에. 어? 오케이. 어, 하나 더 잡았네. 성게예요. 한국말로 성게예요. 아까 지금 6개니까 9개? 란가란가 열한가. 이거면은 불 확 난다 이제. 여기다 이거 올려. 좀 가까이. 여기? 어, 아, 조금 더. 어, 됐어. Very good. Very good. Very good. 자, 이거를 그대로 그냥 여기다 올릴 거예요. 우와, 이거 통째로. 오. 간. 이게 간이라 그랬거든요, 오빠. 만지면은 다 느껴지거든요, 안에. 느끼면서 빼고 계신 거예요? 네, 손으로 느끼면은 다 느껴져가지고. 됐는데? 깨끗하죠? When your legs don't work like 와, 대박! 와. 난 처음 봐. 형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. 와. 그리고 제가 어? 컷 이 시간!
구이구이구이구이 콘구이. 여기다가 빠라? 빠라를 살짝씩 발라서 빠라빠라 익혀 먹을 겁니다. 오, 소리 봐. 야, 나 진짜 오랜만에 불멍이야, 나도. 따뜻하다, 근데. 따뜻해. 아, 좋다. 나 지금 여기가 제일 따뜻해. 불멍 좀 때리고 와서 바다 배경에 여기서 고기 구워서 이런 얘기 속 이야기 하면 좋겠다 해서. 너무 좋죠. 이 프라이빗 아일랜드에서. 근데 나 같으면은 요리를 이 정도 하면은 솔직히 좀 짜증날 법도 해. 매일 밤 그것도 응. 하루도 안 빼고. 제가 이번에 올 때 사실 아, 우리 멤버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어요. 아, 내가 뭘 할까 보다 이제 멤버를 위해 뭘 해줄까? 어쨌든 우리가 거의 2주 넘게 같이 계속 지내야 되는데 과연 나는 이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에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요리더라고요. 그래서 오기 한 달 전부터 메뉴를 짰어요, 사실 고민을 하고. 쉽지 않죠. 매일 지금 2주 동안 내내 요리를 한다는 게 쉽진 않은데 그래도 전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요리했던 것 같아요. 아니 난 지난번에 그게 궁금했어. 하이킥이라는 그 프로가 본인을 또 알려준 것도 있지만 이제 또 그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그 이미지 변신하는 데에서 되게 고민이 많았다. 20대 때 하이킥을 하고 또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고 사실 그래서 그때 이 일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. 나는 정말 재능도 없고 이렇게 나 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내가 어떻게 더 해나갈 수 있지? 그 타이밍을 어쨌든 작품이 막 터졌을 때 그때 막 한 50개 넘게 막 작품 들어오고 막 그랬거든요. 근데 그때 그 타이밍을 못 잡은 거죠. 그러면서 다들 정의로 끝났다. 그러니까 이제 막 그때부터 오기가 생기더라고. 내가 이게 내 마지막 작품일 수 있는데. 그럼 정말 목숨 걸고 해야지.